우리 몸에 세균이나 식이항원이 들어오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, T세포 등이 활성화된다. 이때 염증 매개물질인 TNF-알파라는 단백질이 분비된다. TNF-알파는 수용체와 결합해 염증을 만드는 물질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이 물질이 늘어나 있다. 바로 이 TNF-알파와 염증 유발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생물학적 제재인 것이다. 이미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염증이 생기는 건 역시 차단해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. 생물학적 제재는 이런 떠다니는 TNF-알파 또 그 세포막에 부착되어 있는 TNF-알파를 모두 차단시켜서 이런 부종도 가라앉히고 세포 내 투과성도 적게 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염증을 매개하는 다양한 백혈구들의 차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.